이제 그 장자시니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 당시에 큰아들이면 어머니를 잘 모시고 동생을 또잘 케어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 여경래 셰프님은 그걸 넘어서서 사돈의 8촌과 네, 바이든에 이르기까지를 다 지금 과도한 책임감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다 돌보고 계시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 하는 걸 이해해 봐야 됩니다. 제가 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경래 셰프님의 사람을 대하는 주변 사람을 챙기는 그리고 과도한 책임감으로 직원들이나 제자들을 다 챙기는 모습들은 대형의 모습이에요, 대형. 그러니까 이게 왜 무협지에서 보면 따그. 따그. 따그인가요? 따그. 따그가 아니라 따그. 따그. 물론 이제 동생에게는 상징적으로는 아버지 역할 결국 잘 보살피고 가족을 동생을 케어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셨겠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주 대형의 모습이었거든요. 큰 형님. 한번 우리 여경래 셰프님과 여경옥 셰프님의 어린 시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 어린 시절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특히 어려움들은 어린아이의 책임은 1도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자초한 일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지금 어른이 돼서는 이해하지만 그 당시 어린 시절에는 다른 어려움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적으로는 극빈자였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어려움들, 주변의 편견. 아버지는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또 거기서 오는 아버지의 부재와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계속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다 합쳐지면 그 상황 자체가 한 인간, 나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원적인 수치심이 드는 거죠. 내가 이런 상태구나. 이 수치심을 없애려면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란 아, 맞네요. 말이에요. 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적으로는 성공을 해야 되고, 인간적으로는 대형이 돼야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다 챙기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담대하고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건 절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아주 부정적인 화라는 감정을 확 내지 않는 이해심이 많은 사람으로 내 자신이 존재해야 나는 좀 좋은 사람인 거죠. 그래야지만 그 어릴 때 상황 때문에 느꼈던 근원적인 수치심이 안 건드려지는 거죠. 결국 우리 여경래 셰프님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지. 셰프로서, 셰프님, 오늘 맛있었어요. 이걸로는 이게 다 채워지지 않죠. 그걸 넘어서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시고, 제자들을 육성하고, 제자들을 또 케어하고, 또 직업 이름을 또 다. 아름아름을 해서 다또 집어넣고 어렵다는 사람들은 다 도와주고 이런 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어떤 염원 그거는 출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겪었던 마음의 어려움 어떻게 보면 약간 승화시킨 거라고도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주 비통하고 처절한 어린 시절을 좀더더 나은 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주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쭉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거의 대부분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확신이나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더 그렇게 해야 할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 더 것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확신, 확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굿이 있었는데 이제 박사님 얘기 그렇죠. 왜냐하면 확신. 이런 개념을 모호하게 추상적으로만 되게 많이 갖고 있었다가 디테일하게 분석 같은 거 해주시니까 맞아 맞아 계속 말씀하시니 내가 맞아 맞아 그랬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